영남 알프스 복합일컴 센터에서 가늘산 신불상관 들머리 입구입니다. 여기는 좋네. 폭포가 물이 좀 있겠는데. 신불산 칼바위관 갈림길입니다. 칼바위 1.7km. 별게 아닌데, 그래. 힘들하더라고. 아, 나도 그래. 지금 뭐. 소금산. 칼바위. 소금산. 소금산입니다. 노엽자암이 체력이 약하신 분은 인도를 이용해 주세요. 인도 간헐 쪽으로 훨씬 편합니다. 자, 저는 칼바위 공룡능선까지 갑니다. 신불산 정책에 있는 홍유폭포. 홍유폭포. 계곡 좋은데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신불산 정책 홍유폭포입니다. 완전 절벽입니다. 흔나는 흔난 같다. 홍유폭포 상류입니다. 아, 저 끝갱서 구간 올랐습니다. 예, 홍유폭포 상류. 가늘산, 가늘제, 신불산, 끝갱서구가 대단하다. 내려올 때도 일로 내려야 되는데. 칼바위도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로프 등산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여기도 군데군데 폐쇄한 구간이 많습니다. 아, 우회하여 가야 됩니다. 로프 등산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빙판길 얼음이 안 나오십니다. 고헌사, 문복사, 가지사. 자, 가늘제 가늘산 보입니다. 고도 1000m죠. 꽃꽃이 빙판길입니다. 이야, 여기 얼음 거의 안 녹았네. 자, 여기가 이제 칼바위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안전한 길. 칼바위입니다. 칼바위 공룡능선 신불산 신불평원 영축산. 자, 울주군 가천리. 자, 영남 알프스 복합일컴센터 저 아래 보입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센터 고헌산, 문복산, 가지산, 운문산, 변해골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늘산, 가늘제. 자, 신불산 정상입니다. 아, 칼바위.